예, 요즘 플라스틱 공해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워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플라스틱 공해 얘기를 듣고 우리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잠깐 순간 혼란이 왔어요. 예, 이게 네. 이분들은 지구를 지키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 뭐 거의 지구에 예.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 온갖 잡동사니들을 갖다가 기타를 만드는 예. 충격적인 브랜드 바로 댄 일렉트로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기타가 아니에요. 네, 기타가 아니고요. 자, 일단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또 댄 일렉트로 되게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댄 일렉트로 브랜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자, 미국의 기타 제작 업체 댄 일렉트로의 창립자는 네이선 데니얼이라는 사람이어서 그 데니얼의 댄을 따와서 댄 일렉트로가 됐습니다. 이 댄 일렉트로는 처음에 기타가 아니고 앰프를 먼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피폰에다가 앰프를 공급하면서 앰프 사업이 뛰어들었는데 이게 1947년도에 앰프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54년도에 기타 제조업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싸고 질 좋은 기타인데 재료는 여기저기서 구하기 쉬운 나무가 아닌 것들 예.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폐자재, 하면서 폐자재. 예. 네, 그래서 일명 립스틱 튜브라고 얘기하는 저 바로 저 독특한 픽업이 달린 U 시리즈와 함께 뭐 이상한 그런 외관들을 가진 여러 가지 시리즈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롱혼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쇼톤, 델주키, 뭐 시비언 등등 네. 댄 일렉트로의 그 독특한 세계관들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더블렉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그거 있었어요. 이게 94년도 이게 66년도에 MC에 매각을 하고 69년도에 MC에 방침에 따라 미국 뉴저지의 댄 일렉트로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되다가 98년도에 캘리포니아에 본거지를 둔 주식회사 이베츠에서 댄 일렉트로의 브랜드 사용권을 따냅니다. 그러면서 어허. 다시 한번 그 예전에 악기들을 만들게 되면서 현재 이베츠는 한국의 생산 라인을 두고 댄 일렉트로를 만들고 있어서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제작 자랑스럽게 써있네요. 있어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댄 일렉트로 소개 자체가 더블렉, 12현, 바리톤, 시타 등 특이한 스펙을 가진 기타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바로 오늘 저희가 리뷰할 기어가 바로 가장 특이한 기타인 베이비 기타가 시타. 아니에요. 네. 시타입니다. 시타. 자, 베이비 시타 모델을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타를 찾으시면 알겠지만 시타는 그 북인도에서 발달한 악기입니다. 그 인도 악기예요. 시타가 인도 악기.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이게 여기 위에 이렇게 그 하나씩 이렇게 나사들이 그 네, 쫙 있죠. 튜너들이 쫙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사실 봐도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튜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시타를 제가 만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네. 아, 시타는 그냥 저렇구나. 네. 그래서 시타는 사실 저희 작업할 때 필요하면은 무조건 그 그냥 그 가상악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써야죠. 하고 한 번도 그걸 실제로 뭐 연주를 할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시타나 뭐 이때 삼미선이죠. 일본 샤미센이나 막 이렇게 좀 비슷한 어떤 그 감성들이 이렇게 띠용띠용 하는 그 뭐랄까 페이징의 감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시타 음원을 갖고 와가지고 재패니즈에다 사용해도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샤미센이나 코토 같은 거를 갖고 와가지고 인디안에다 사용해도 굉장히 잘 괜찮죠, 어울리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제3세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악기에도 그 비슷한 거 많아요? 국악기예요. 네, 뭐 아쟁도 네. 있고요. 뭐 네, 그렇죠. 깽깽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쟁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이용 하고 도는 느낌은 좀 덜해요, 확실히. 네, 좀 띠하죠. 네, 바이올린 같죠. 네, 그렇습니다. 댄 일렉트로의 이 베이비시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기타렐레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악기들 있잖아요. 그 완전 4도 위에 있는 네. 그 클래식 기타인데 이걸 이렇게 툭 잘라갖고 6번 줄이 이제 A 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클렐레랑 거의 비슷한 질감을 내주는데 기타를 치는 사람이 우클렐레가 메커니즘이 다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따로 학습할 필요 없이 바로 그대로 거. 소리만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시타의 사운드를 치는데 기타 치는 사람이 새로 시타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연주하면 그 사운드가 나오는 아주 편안한 기타 치는 사람들을 위한 시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시타. 기시타 시기타 시기타 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운드의 이 웽 하는 독특한 울림은 뭐냐, 이거 결국에는 버징 나는 사운드랑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고도의
버징 플레이트가 있어요. 버징 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 줄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보이시겠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줄의 울림을 잡아주면서 웨옹 하고 돌게 페이징을 시켜주는데 이런 식이죠. 일부러 요거를 여기 닫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만약에 이렇게 띄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걸 일부러 버징 플레이트가 해갖고 에옹 하는 돌아가는 사운드를.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사운드가 이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조금 딱딱한 솔리드한 걸 잡으면 네, 이렇게 해갖고 살짝 올렸다 한번 쳐볼게요. 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줄 소리가 나요. 울면은 이렇게 그렇죠. 울리면 안 나고요. 그런 소리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단하고 치명적인 정말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버징 플레이트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운 다음에 찰칵찰칵 해갖고 딱 올라오게만 해갖고 일반 기타에다가 하면은 손쉽게 그렇죠. 시타용 버징 플레이트 이렇게 해갖고 이게 플레이트가 나오면 이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자체가 근데 또 시타를 칠 때 기본적으로 그냥 이 사운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외관이나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만들었어요. 참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베이비시타 살펴볼게요. 건속가가 787,500원에 63만원에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전장 92.5cm, 무게는 2.04kg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인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가고요. 통기타 무게라면요? 네, 통기타 무게 정도 될 어쿠스틱 것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께는 피카드가 굉장히 두껍게 올라가 있어서 41+3mm입니다. 그거에 그거 우리 책받침으로 쓰는 거 있죠? 클립보드로 쓰는 거 그거. 네, 그 굉장히 두꺼운 네. 그냥 판이 올라가 있어요. 나무 쪼가리 있잖아요. 네, 나무 쪼가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드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요. 네. 12플랫 뒤뚤레 78mm. 네. 그리고 바디는 메이플, 넥은 메이플, 지판은 포페로, 스케일 길이는 629mm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 픽업은 싱글콜 립스틱 픽업이고요. 네, 그리고 원볼륨 원톤인데 이게 뭐 일단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스펙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사운드가 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타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타는 어쨌든 좀 독특한 제3세계 감성을 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펜타토니 그리고 뽕짝 스케일 그리고 재패니즈 마이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블루스 스케일도 단순화해서 치시고 그냥 우리 가요 뽕짝 따라라라리라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이 재패니즈 마이너라는 게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마이너에서 라시도미파라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라시도미파라 네, 요게 그냥 재패니즈 마이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하면은 그냥 라시 라도레미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라도레미솔에 이제 네, 라시도미파 네. 이렇게 네, 라시도미파라 네. 웃기네. 그래서 그렇게만 스케일을 써주셔도 파라 파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C랑 파 네, 그 몸에 넘쳐흐르는 그런 제3세계 기운을 바로바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희한하게도 다들 잘 쳐. 네, 이상하게 뭔가 다 잡으면 잡으면 그런... 잡으면 그냥 이렇게 이런 코드를 안 잡고 다 다 이렇게 지금 막 이러고 뭐 이렇게 치고 이런 거 치고 있죠. 이상하게 자꾸 네. 뭔가 반음이나 네. 특이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한번 쳐보시죠. 이누 씨도 되게 잘 치신데 아까 그냥 처음 잡아가지고 치시는데 지금 소리가 좀 작으니까 TS9만 쫙 넣어볼게요. 아우 불편해. 이거 어떻게 치? 이렇게 어떻게 고정을 해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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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 네. 좋네요. 자꾸 이런 걸 치게 되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정 코드를 안 잡고 이런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시타가 어디서 처음에 이제 히트를 쳤냐면은 네. 비틀즈의 노르웨이전 우드에서 이런 이제 그
딱 인트로 한 패턴 지나간 다음에 어우 좋다. 네, 그렇죠. 요 스케일을 그러니까 요 스케일을 딱 보면은 이제 요거는 또 2의 믹솔리디안 스케일을 사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독특한 어떤 제3세계의 그런 좋다. 스케일이나 혹은 조금 독특한 모드 같은 걸 이걸로 연주를 하시면 바로 그냥 확 월드뮤직으로 만들어버리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돼요. 예. 자, 그 저희가 이제 C타의 그냥 음악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운드적으로 지금 보면은 일반 클린톤으로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치면은 사운드가 거의 잘 밖으로 잘 안 튀어나오는 느낌이거든요. 너무 버딩 소리에만 이렇게 사운드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가 들려드린 사운드는 여기다 뭘 밟으신 거죠? TS9만 살짝 넣었습니다. 네, TS9을 밟아서 좀 볼륨 튀어나오는 사운드로 좀 드라이브 살짝 해서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게 밴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소리가 끊겨요 금방. 안 말리지도 않고 애초에 서스테인을 우리가 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하면 이게 감기지도 않고 버징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셔야 됩니다. 마샬로 바꿔볼까요? 마샬이요? 마샬 개인 톤으로 해볼까요? 네, 마샬 개인 톤.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상하네요. 네, 월드락 들어왔습니다. 월드락, 네. 월드메탈. 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거. 야, 이거 뭐라고 반주에다가 뭘 묻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독특한 라인의 감성을 실어주는데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지금 탐나긴 탐나는데 가져가고 싶은데 네. 갖고 가서 과연 쓸까? 제 사실 12연도 이렇게 탐나고 갖고 왔잖아요. 네. 실제로 막상 쓰려고 보면은 아우 이거 너무 과한가 싶어갖고 줄도 여러 네. 줄도 잘 맞추면 그렇죠. 다양한 소리가 나는데 네, 좀 잘 안 쓰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갖고 가갖고 그냥 취미로 연주하고 실제로는 많이 못 쓸 것 같은 생각이 좀 되긴 드네요. 뭘 좀 만들어 볼까요 소리를? 네. 딜레이도 좀 넣고 어떻게 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뭘 할까? 코러스를 넣어볼까요? 네. 코러스를 넣고 딜레이를 넣고 자. 야 이거 진짜 지미 페이지 이런 양반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이야 좋다 이거. 그럼 레일라 한번 쳐볼까요? 뭘? 레일라. 이거 뭐야 이거. 마샬 마샬 개인으로 쳐야 될 거 같네요. 이걸로 오버추어 한번 쳐 보세요. 아 근데 이거 매력적이네. 자 이게 뭐하는 짓이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저희 이렇게 오늘 데이비 씨 한번 즐겁게 이게 뭔 리뷰야 이거 도대체? 파비언더 썬더 한번. 초창 앞에만. 이거 파비언더 썬더 치셔야죠 마샬 개인에다가. 어 좋다. 근데 네. 그걸 되게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라리라리라리라리.
스바라시. 바비 언더슨 데스네. 좋네요. 아. 무슨. 네, 여러분 이거 일본 악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인도 악기입니다. 인도 네. 인도 악기도 아니죠. 기타인데 시타입니다. 네, 기시타. 기시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상한 짓 하는 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반주 놀이 대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반주 놀이를 하면 이상하겠죠? 네, 뭐 아까 뭐 노르웨이전도 들어본 걸로 뭐 충분한 거 같고.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세계관 확장에다가 네. 마음껏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타도 아니고 기타도 아닌 기시타, 시기타, 베이비시타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기의 세계는 많고도 넓네요. 예. 네. 계속 치고 싶어. 네, 악기의 세계는 재밌고도 험하네요. 이렇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험나네요. 네. 하도 톤이 높아갖고 이거 아마 일루도 들어갈 거예요. 이거. 뿅뿅뿅뿅 하는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독특한 악기. 아, 이거는 점수를 뭐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치실 때 판뮤트하고 치시면 안 된다. 소리 바로 안 난다. 네, 그렇죠. 안 난다. 안 난다. 이거는 저희 그냥 점수 안 드릴게요. 이거 모르겠어요. 점수 네, 어떻게 드려야 될지. 뭐. 기준이라고 할 만한 기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그냥 신문물 소개로 하고 이 점수는 그냥 패스하도록. 신문물도 아니고 엄청난 오래된 문물이야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기시타 신문물. 근데 희한하게도 이거 갖고 가고 싶어요. 되게 탐나죠. 네, 탐나고 네. 아까 건우가 이게 왼손잡이라서 이렇게 치는데 네. 더 잘 쳐. 그 감성 굉장히 네, 독특했어요. 독특했어요. 네, 건우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엔조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자, 이렇게 오늘 점수도 못 드리겠는 악기 베이비시타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점수는 드릴 수 있는 데닐렉트로의 정상적 지구를 구하는 악기 정상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닐렉트로 그 특유의 제3세계 감성의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붙인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물어봤는데. 야, 아니 기가 막히네 예, 이거. 에이프리긴 한 건가? 예, 이거 불이 야, 테일피스 죽이잖아. 이거 저거 아니에요? 그냥 그 MDF 붙은 예, 거예요. 그렇죠. 어, 예. 지구를 항상, 살린다니까? 지구를 살리죠. 예. 네. 야, 이 사람들 이거 포페로 아니면 야, 이거 뭐 여기다 저거 붙일 사람들이야. 막 알루미늄 캔 뭐 이런 걸로 네, 만들지. 나중에는 뭐 뭘로 만들지 재활용 네, 자재로.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베이비시타라는 게 굉장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 중의적인 말장난을 좀 포함을 했네요. 네. 베이비시타 같은 느낌이군요. 네, 베이비시타 네. 같은. 이걸로 해보면 큰일 나겠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또 앉을 때도 애기 앉듯이 이렇게 앉아야 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베이비시타를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닐렉트로의 59M NOX 플러스 NOX 플러스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이것도 NOX가 커스텀샵이 그런가 봐요. 네, 아주 비싼 감성이에요. 네, 뉴올드삭 아유 네. 갖고 싶어. NOX 59M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